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아침 시간에 제가 조금 덜 바쁩니다. 이유는 어제 비가 촉촉히 내렸고요. 지금 현재 아침 시간은 여기 제가 이쪽으로 근원진대에 있을 때는 70 화씨, 그 다음에 한국 도시로는 26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나더 일찍 나왔으면 좀더 시원했을 텐데, 이렇게 화초들이 파릇파릇 지금 완전히 생기가 돌죠. 이 비가 하루 왔는데 이렇게 많이 생기가 돌아서 제가 사실은 나와서 이제 차 한잔을 마시려고,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뭘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시골에 타는 게 이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뭐 먼지를 먹고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또 깔끔하신 분들은 힘들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여기, 저 친구는 저기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요. 쟤는 저렇게 공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요. 밑에 바닥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후딩아, 하이. 오케이. 맹고! Come here.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차를 마시기 전에, 이 지금 아리조나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 물이 이렇게 뿌옵니다. 왜 기름이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전에 제가 안에 뭐를 넣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뭐가 물이 내려오는 구멍이 있어서, 아이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느 부분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지금 지붕에서 내려온 그 먼지 같은 게 쓸려서 내려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하고 뒤를 많이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사실 보통 때 같으면 이 커피 아침에 마시고, 요거 지금 제가 사실은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요거 비슷한 것도 많이 있긴 한데요. 거름망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한국에 살때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살면서 바뀐 거, 물론 레스토랑이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손님들이 왔을 때 항상 이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격식 있게 차도 마시고 하긴 하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항상 밥을, 한국에 살면서 밥을 먹고 나면 꼭 이렇게 이쁜 이런 컵에 커피를 마신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티를 마시는 편인데, 그 부분을 좀 살다 보면 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런 야드 같은 데는 우리 딸도 안 나와요. 아까 제가 먼지를 보여줬지만 젊은 애들은, 저 역시 30대 뭐 40대까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텃밭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은 시골 풍경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 좋아하는 것뿐이지 제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뭐 놀러는 갔고, 그래도 오래 있으면 불편했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또 사실은 이제 한국 전통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 접하는 것이, 뭐 음식도 절 음식 같은 거를 좀 먹는다든지, 고기보다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엑기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좋다는 걸더 느끼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지만 젊은 우리 그 자식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접하지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야드 정리를 웬만하면 미국식으로 하려 그러지만, 사실은 농약이나 이런 부분이 좀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그거와 이거 전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또 살다가 이 집을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떠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 방식대로 하다가 또 우리가 살면서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살면 하다 보면은 제가 떠날 때는 그 집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좋지만 미국 사람들은 또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제가 지금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차 문화. 그러니까 꼭뭐 굉장히 좋은 차를 마시지 않더라도 여유 있게 아침에 가족들하고 커피 한 잔. 우리 그 맥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뭐 초이스, 솔직히 한국의 맥심 뭐 이런 거 좋아했지만 사실은 미국 거를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프림을 넣고 설탕을 좀 넣고 먹는 게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죠? 조그만 요런 잔에 요거보다 더 조그만 잔에 우리가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거나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잠깐의 대화를 나눴던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고 또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밥도 그냥 뭐 그래도 한국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많이 먹지만 미국 같은 건막 차에서도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밥도 개인적으로 먹고요. 방에서 그냥 혼자 먹고 그다음에 뭐 소파에 앉아서 그냥 먹고 막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니까 신발도 신고 소파에다가 다 걸쳐놓고 미국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은 좀 멋스럽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한국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너무나도 큰 격식을 갖추진 않아도 사람이 그 예의범절이라든지 예의 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그다음에 그때에 맞춰서 계절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또 우리가 계절 식품을 저장해서 먹는다든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도 먹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차를 마신다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먹는 뭐 먹으면서 계속 그런 데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전통적인 거를 격식을 좀뺀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커피점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커피점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밥상에 앉아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그거를 치우고 그 안에서 그 치우고 나면 거기 앉아서 커피를 한잔 마시는 게 저린 시절이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뭐 대학교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혼자서 그래 이걸 즐겨보자. 또 여기가 정리가 되면 뭐 가족과 함께 항상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는 하지만 그 역시 우리도 각자 각자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각자 각자 방으로 가서 먹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같이 먹는 경우보다는 따로 먹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또 직장 생활을 서로서로 또 다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늦게 오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음식을 해놓으면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같이 먹는 시간이 좀 많이 드물어진 것 같아요. 무슨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이나 그럴 때만 아이들이 와서 같이 먹고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고요. 그게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보다는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집 사람 아니면 가까이 있는 가족끼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조심해야 되고 서로 멀리 있고 막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반성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심도 깊은 얘기를 하려고 아침에 이걸 킨건 아닌데 또그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네.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마시면서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그 자그마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컵이 커요. 그래서 그냥 컵 하나 딱 놓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라이시는 큰 컵입니다. 아주 이거에 몇 배, 세 배, 네배 되는 거. 그리고 이런 잔 이런 것도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귤을 말려서 이걸 티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로움도 새를 보기도 하고 또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물을 안 주니까 시간이 좀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채,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이 한국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외국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시간을 잠깐 잠깐이라도 한번 가져보라는 뜻으로 그리고 멋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하면 앞날을 멋스럽게 살아볼까? 너무 돈에 구애받지,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구애받지 않는 삶.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카로 다니는 그런 여행객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미국 분들도 물론 이제 거대하고 큰거 비싸고 이래서 안할 생각을 했는데 많이들 고쳐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를 내려놓는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러려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